어제 대법원에서 ELS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권사가 고의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의 배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인데요.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증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대법원의 최초의 판결이라 의미가 더욱 크겠습니다. 이보경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대우증권에서 판매한 ELS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해진 중간평가일에 삼성 SDI의 주가가 108,500원을 넘으면 액면가의 3% 수익을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날이 왔는데요. 주식시장이 끝나가는데 108,500원보다 500원이 더 높은 109,000원의 주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익이 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장 끝나기 8분 전에 갑자기 대우증권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주식 중 3분의 2를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결국에 108,000원의 거래가 마감됐고 조건이었던 108,500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투자자들은 중간평가일에 조기 상환을 못했고 만기평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원금의 약 30%까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 중에 일부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네, 이 사건 개요만 본다면 명백히 증권사 쪽에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앞서 1심, 2심에서는 증권사가 승소를 했었다고요. 대우증권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우증권 측에서는 일반적인 델타해지였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델타해지라는 것이 증권사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금융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가가 12,000원 위로 올라가면 3,000원을 주겠다라는 조건에 ELS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증권사가 10,000원을 하는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13,000원까지 올라서 ELS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3,000원 을 투자자에게 줘야 하죠. 대신에 증권사는 주식을 13,000원에 팔아서 차익을 3,000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증권사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을 했다는 것이 대우증권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1, 2심에서는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델타 해증이 합리적인 그런 대응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었던 고법의 판결을 뒤집었던 것이라 더 주목이 되는데 대법원은 결국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얘기는 그런 기법이 있는 것이 맞다. 델타 해징이라는 기법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왜 장 막판에 그렇게 한꺼번에 팔았느냐 조금씩 분산해서 팔았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럼 투자자들은 뭐냐? 증권사들이 이렇게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을 매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증권사들의 이익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이익 때문에 결국 손실을 본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신의 성실에 어긋난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증권사들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투자자들의 이익과 반할 때는 투자자의 이익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증권사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더욱 엄격한 윤리적인 잣대를 댈 것 같은데요. 이번 판결이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증권사들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것인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실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ELS와의 상충관계에 대한 고려가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새로운 리스크 관리 요인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래서 증권사들의 그 리스크 해지 그 시스템들이 앞으로는 조금 바뀌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 시장과 투자자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네, 이번 판결이 ELS 시장에 미칠 영향,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문제가 된 것은 종목형 ELS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거래되고 있는 것은 지수형 EL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형 ELS에서 나타냈던 급격한 가격 변동이 지수형에서 나타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투자자 선호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